일단 저희 그 의뢰인께서 가은 씨가 편지를 좀 아, 네네. 경지 씨가 직접. 안녕. 편지 진지하게 쓴 지 10년 넘어서 매우 어려운데 난 가은이란다. 놀면 뭐하니에서 연락 와서 많이 놀랐지? 나도 엄청 놀랐어. 5년간 과 오빠 짝사랑한다고 대나무 숲에 말하듯이 사연을 보냈는데 마음을 대신 전해주시겠대. 맨날 직접 말해볼까 했는데 친하고 잘 맞아서 멀어질까봐 말 안 하고 산 지 어언 5년. 이렇게 빅 이벤트로 말하게 돼서 후련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다. 오빠가 복학 막 하고 우리한테 양리학 가르쳐 줄 때 너무 멋있어 보여서 일부러 먼저 번호 물어보고 장난친 거야. 아무튼 5년 동안 심쿵한 적이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 순 없지만 밥 안 먹었다고 밥 차려주고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고 주산 콘서트도 같이 가고 우리 언니 결혼식도 챙겨주고 여러 가지로 설레고 재밌던 5년이었어. 암튼 마음 강요하는 거 아니고 알고 있으라고 사연 배달 신청한 거야. 편지는 끝이고 편지는 나 다시 줘. 편지는 나 다시 줘. 폐기할 거야. 편지는 줘. 내 편지는 다시 달라고. 가은이스럽네요. 네, 가은.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이해를 잘해주고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사랑에 빠질만 하죠. 그건 아니니까 마무리 하지 마세요. 편지를 우리 저 영지 씨가 이렇게 좀 대신 읽어드렸는데 네. 좀 어떠셨습니까? 정말 그 5년, 6년의 시간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지나가네요. 상당히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. 아이고, 그랬을 것 같아요. 네. 원래 이렇게 용기 있는 친구가 아닌데 정말요. 가은 씨가 직접 고백을 안 하시고 저희에게 의뢰를 하신 거 이해하시죠? 아, 네네. 이해되시죠? 예. 네. 자기 입으로 못할 친구예요. 그쵸. 경래 씨가 가은 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네. 이해도가 높죠.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가은 씨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맞아요. 의뢰를 주셨는지 그리고 왜 직접 고백을 못했는지도 너무나 잘. 자, 그러면 네. 일단 의뢰인께서 경래 씨에게 꼭 좀 물어봐달라고 네. 하는 것을 네. 영지 씨가 여쭤볼게요. 있는 그대로 좀 경래 씨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빠! 네. 오빠는? 다른 여사친들에게도 이렇게 가정하게 해주는지? 물론 더 깊은 그런 감정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밀접한 관계죠.